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Let's practice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배경 지식을 위하여 일단 1번 앞에까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powerful governments 하면은 힘 있는 정부들은 can, 조동사, 동사원용. 자, 제공할 수가 있는데 significant은 상당한 이익. 상당한 이익들을 제공할 수가 있다. 자, to 어디에다가? provide 전치사 to 쓴 거죠. 어디에라는 뜻이죠. 그들의 사회에. 자, 그 다음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실제 주어는 아까 나왔던 자, powerful government가 주어였죠. 그래서 이 정부들이 자, imposing 하면서 ing 분사 주의하시고 부과하면서 주단 뜻이에요. 자, 법들과 그리고 order 뭐 질서 명령 다 돼요. 자, 그리고 실제 주어 한번 또 넣어요. 자, 여기서 누구냐면 힘 있는 정부들이 자, 여기서도 regulating의 분사하기 주의하시고 자, regulating 규제. 규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규제하면서 무역을 요즘 특징이죠.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들. 자, 대인은 힘 있는 정부들이라고 들어가지 그들이라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은 포스터. 여기서는 기른다. 양육하다. 길러낸다. 동사음. 자, 이제 더 use of money. 길러낸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의역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촉진 시키는데 자, 돈의 사용을. 자, 위치는 여기서 해석 잘해야 되는데 위치는 뭐예요? 전체 사실을 팩트로 잡아요. 자, 돈의 촉진은 자, facilitate s 들어갔죠. 전체 사실을 단수로 잡았습니다. 촉발 시키는데 촉발 시키면 안 되고 촉발 시켜야죠. 자, 경제적인 활동들을. 그 다음 또 주어 한번 더 넣을게요. 아까 나왔던 팩트였죠. 이 돈의 사용의 촉진은 또 3인칭 단수 두 번째.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수 동사입니다. 자, 허락해줘. 자, development 발전인데 of more elaborate financial practice 더 정교한 금융적인 관행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financial 돈이고요. practice는 연습이 아니고 관행들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부 주도하에 돈을 써갖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배경지식. 자, 문제는 however 일단 역접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 내용에 무조건 일단 반대가 들어갑니다. 뒤에는. 자, 그러나 문제는 that regulation 규제. 그 다음 교제 아니고 규제죠. 규제와 그리고 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하면은 표준화. 자, 표준화는 can become 조동사 동사원형 될 수가 있는데 habit 습관이 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end in 끝날 수가 있는데 its own right 그 자신의 권리 그 자체로 자신의 권리로서 갑질로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좋은 거지만 안 좋은 그래서 앞에는 좋은 점이 나와야 되죠. 그러나니까 좋은 점인데 어떤 좋은 점이면 정부의 정부죠. 자, 정부의 규제와 표준화의 요거의 장점에 대해서 플러스 요인이 나오다가 자 하지만 나쁜 점이 있다. 뒤에는 뭐가 들어가면 예시 혹은 결과가 들어가겠죠. 항상 뭐 뒤에는 맨날 이따위로 들어가요. 우리 쉽게 뒤에는 거의 예시 아니면 결과 역적으로 잘 들어간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경험이. 그래서 데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데이. 데이는 정부들이죠. 정부는 establish 설립하는데 선인이 아니고 설립시키는데 만드는데 자 기준을 for weights and measures 무게들 그 다음 측정들을 그럼 뭐 도량형이라고 해도 되겠죠. 무게와 거리 측정이니까 진 다이너스티 진 왕조라니까 자 왕조인데 자 that first 첫 번째로 unified 통합 계속 잘못 들어가네요. 통합인데 그러면 중국을 첫 번째로 통합했던 진 왕조도 실제 주어. 자, 심지어 삽입절이고 concerned. 자, 우려했다. 그 스스로. 자, with gauge of chariots. 하면은, 여기서는 표준이죠. 하면은, 마차의 표준.
자, 가우지는 원래 측정하다는 뜻인데 게이지에서 명사로 써왔고 지금 표준화라고 썼고요. 그다음 체리어트는 마차의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려했다라보다는 해석이 아니요 했다라고 하는 게 더 해석이 정확합니다. 자, 서치 레귤레이션 하면은 무게 통제. 자, 무게인데 어떤 무게냐면은 마차 무게라고 해야겠죠. 마차 무게 통일 통제보다는 통일화.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해석이죠. 그러한 규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마차 무게를 통일화하는 것은 이러한 규제들은 is convenient 편리. 얘가 편리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편리했는데. 저 merchant 상인들 에 편했고 그리고 protection for general public에 편했어요. 그러면은 보호인데 아유 왜 이렇게 잘 안 들어가죠? 보호인데 자, general public 일반 대중들을 보호하는데 좀 편리했단 말이죠. 도량형을 통일하니까. 자, 이때까지는 지금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지우고 앞에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 다음 it encourages. 자, it이 말하는 건 정부 주도 통제. 정부의 주도의 통제는 encourage, 격려하는데 격려 격려야 또 이렇게 격려라고 해요. 자, trust, 신용 그리고 자, so, 그래서 aids. 아, 이게 또 이상했었네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주어는 is이고 주어. 자, 그다음 단수 동사로 지금 encourages에 s 들어갔죠. 자, 그다음 생략된 주어 여기에 또 한 번 들어가는 게 is이에요. is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는 정부 주도의 통제가. 자, so is에 또 단수 들어갔죠, 여기. 동사 2번에 지금 단수. so 도와주다 뜻이죠. is 돕는다, 상업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s 여기도 s 썼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 들어가죠. 그러나 이제 안 좋은 점이에요. 자, authorities는 권위 당국. 정부죠. 권위 당국들은. 자, become overly, 자, prescriptive. 너무 과도하게 권위적. 원래 authoritarian, authoritat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은 bossy 정도 되겠죠. bossy. 너무 갑질했고. 자, 그 다음 diversity, 다양성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수동을 썼습니다. 자, as a serious threat and as는 로서겠죠. 심각한 위협으로서. 자, 그리고 original thinking, 원래 생각이죠. 원래 생각. 목적은 is suppress. suppress는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면서 억압. 안만 들어가네. 억압. 받게 되었다. 자, 이게 맨 마지막 문제가 비카네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overly prescriptive란 단어, 너무 권위적이 됐다는 거. 그리고 비카네키 diversity가 어떻게 됐어요? threat 되었다는 거. 그래서 다양성이 이 단어가 굉장히 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상에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거. 이제 그리고 원래 생각은 또 suppressed 됐다는 거나 혹은 여기서 threat 됐다는 거나 이 전체가 요약문으로 내기 빈칸 두 가지 단어 고르기 문제로 내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문장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관식 문제는 정부가 합해 견장한 원래 이유는 경제 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더 정교한 금융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맨 앞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주제 정리했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확 바꿔버리려고 그러면 후딱후딱 빨리 되는 장단점도 있겠지만 하기사 얘들이 부패되면 우리 끝장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주도 통제와 표준화 장단점.